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관입니다. 오늘 하루도 알차게 공부들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표현 일단은 대표 표현으로 뭘 잡아봤냐면은 그 이것 좀 선물 포장해 주실래요 정도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우리 이제 뭐 기념품 같은 거 사시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뭐 거기 있는 말 그대로 거기 있는 그 백에다 넣어서 주는 것도 참 이렇게 뭐 그거 자체도 참 좋지만 기왕이면 또 마음을 전할 때 그죠? 선물 포장도 이쁘게 선물처럼 이렇게 또 포장해서 주면 또 받는 사람 마음도 좋고 주는 사람 기분도 좋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사신 다음에 이거 좀 선물 포장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할 때 오늘 표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설명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잘 들어보세요. Wrap this as a gift,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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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표님 여러분 오늘의 표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의 문제에서 키워드는 그 무언가를 포장하다 이런 뉘앙스를 영어로 어찌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키워드 같거든요. 오늘 문제 어떻게 시작했나요? Wrap을 시작했죠. Wrap, W-A-R-A-P Wrap으로 일단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Wrap something 하게 되면은 무언가를 포장하다 이런 뉘앙스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왜 여러분 집에서 할 때 야 대거나 랩 좀 가져온다 랩으로 이거 싸야 된다 먹다 남은 거 랩 싸놔야 랩 호일 싸놔야 돼 안 그러면 상해 막 이러잖아요. 그 랩이 요거라는 거 원래 정식 발음은 랩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랩 this 하게 되면 어떤 뉘앙스다? 이걸 좀 싸달라 이런 뉘앙스가 되겠죠. 싸기는 싸는데 그 다음에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그 선물로서 이제 좀 포장을 해달라 이런 뉘앙스를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뭐로서 뭐뭐로서 이런 뉘앙스 전달하시고자 하는 때 as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s 뭐 명사 하시게 되면 명사로서 이런 뉘앙스를 전할 수 있거든요. 선물은 여러분 영어로 gift죠. gift, G-I-F-T 이거 활용하셔서 as a gift as a gift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뉘앙스다? 선물로 선물로서 이런 뉘앙스를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전부 다 정리해보면은 이거 좀 싸달라는 거죠. 그래서 wrap this 근데 뭘로써? 선물로서 좀 싸달라는 거니까 as a gift 합쳐서 wrap this as a gift Wrap this as a gift, please.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뉘앙스 우리 전한 거다? 선물 포장 좀 해주세요. 이런 뉘앙스라는 거야. 아시겠죠? 이해하신데 어려운 거 없죠? 발음 틱 같은 거 뭐 이따 드릴 테니까 제 손 한번 짜서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딱 이렇게 가서 이제 계산하신 다음에 아 근데 이거 좀 싸주세요. 이거 좀 싸주세요. Wrap this. Wrap this. 뭐로써? 선물로. 선물로써. As a gift, please. 싸주셈. Wrap this. 선물로. As a gift, please. 자연스럽게 합치면요 Wrap this as a gift please Wrap this as a gift please Wrap this as a gift please Gift please 이런 식으로 오늘 표현 한번 배워봤습니다. 응용하시는 방법이랑 발음 틱 같은 거 또 바로 이어지는 강의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타민 워터 한 잔 마시고 사라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봬요. 자 여러분 오늘 대표 강의도 재밌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건 as always This is 대건 as always 다시 전대건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대표 문장 여러분 한글로 하게 되면 뭐 하는가요 그쟁? 이거 좀 선물 포장해주세요 정도의 뉘앙스의 문장이잖아요. 영어로 뱉었을 때는 Wrap this as a gift please 정도의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 발음도 야무지게 잡아가야겠죠. 일단 앞부분에 여러분 이것 좀 싸주세요 정도의 표현 Wrap this까지 Wrap this까지 제가 일단 짜놨죠. Wrap 우리 왜 그 평소에 그렇게 왜 랩, 비닐랩 막 이러면서 비닐랩 이러면서 쓰잖아요. 비닐은 일본 말이니까 안 쓰고 비닐랩 익하잖아요. 그래서 그 랩이 이 랩이죠. 싸는 거 랩, W-R-A-P라는 거죠. 그래서 발음이 랩이라고 발음하시기보다는 랩, 입술 둥글게 모으시고 이렇게 요래요래요래 랩, 랩 이것을 싸는 거니까 랩 this, 랩 this인데 자연스럽게 붙으면서 랩 this, 랩 this Wrap this 이렇게 붙는다는 거 이것 좀 싸주세요 Wrap this R 사운드 입술 둥글게 말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잘 챙겨 가시고요 R 사운드는 꼭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L 사운드랑 Wrap this랑 뉘앙스가 다르니까 그리고 선물로써 라고 해서 뭐뭐로써 정도 뉘앙스 주는 게 as라는 게 있죠 그래서 as a gift please 이렇게 갈 건데 일단 한번 나머지 단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발음 좀 주의하실 단어가 선물 gift G-I-F-T gift가 될 것 같아요 gift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G-I-F-T, F 사운드 대그란 토끼 발 사이즈 나왔죠? Gift, 윗니 아래 입술이 되고 프트, 프트, 프트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프트, 프트, 프트 이건 뭔가 좀 둔탁한 발음이 나죠? 반면에 이거는 프트, 프트, 프트 아 뭔가 세탁이 돼요 세탁이지 가벼운 발음이 나죠? 프트 이렇게 세탁이지 가벼운 발음으로 Gift, Gift 이렇게 일단 낮게 발음 잡았고 As a gift가 이름 되면서 as a,
as a gift까지 붙어서 as a gift, please, as a gift, please, as a gift, please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발음 팁 드린 거 다시 한번 제가 흡수해서 다시 내뱉어 볼게요. 같이 따라와 보세요. 갑니다. 이것 좀 포장해 주세요. 발음 둥글 입술 이렇게 둥글게 말아야 돼요. Wrap this. Wrap this. 어떻게 해요? 뭐뭐로 써요? 선물로요. 이렇게요. As a gift, please. As a gift, please. 그렇죠? 합쳐 볼까요? Wrap this as a gift, please. Wrap this as a gift, please. Wrap this as a gift, please. 이렇게 오늘의 대표 문장 발음까지 다시 한번 신경 써서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그 구문 선물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동사 please 요 부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please 자체가 아무래도 좀 뭔가 좀 공손히 부탁드리고 할때 많이 붙이게 되는 놈이잖아요. 그래서 동사 please 하게 되면은 뭐 동사 좀 해주세요. 동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런 뉘앙스가 된다라는 거죠. 물론 말할 때 뉘앙스 자체도 wrap this please 이렇게 wrap this please wrap this as a gift please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wrap this as a gift, please. 조금 더 이렇게 뉘앙스도 중요하겠죠? 무조건 please 붙인다고 wrap this, please.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자, 어쨌거나 세 가지 우리가 한번 같이 달아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택시 타는데 아, 젖자게 좀 세워주세요. 나를 젖자게 떨궈주세요. 누군가를 어디다 내려주다 drop somebody off잖아요. 저쪽에 there. 그래서 drop me off there, please. Hey, drop me off there, please. Drop me off there, please.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 개를 샀어요. 여러 개를 샀는데 예를 들어 막 세네 개를 샀어요. 근데 이게 친구인데 4인분인 거죠. A 친구 거, B 친구 거, C 친구 거, D 친구 거. 그러면은 나 각각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각각 좀 싸주세요. 포장해 주세요. 하려면은 개별적으로 좀 뉘앙스가 individually라는 부사가 있어요. 이거 활용해서 wrap these 이것들 좀 싸주세요. wrap these individually please 이렇게 하시면 돼요. wrap these individually please. 요거 되게 활용하기 좋을 거예요. Wrap these individually, please. 각각 포장해 주세요. 괜찮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한 개만 더 하면은 좀 접시 좀더 달라고 말씀하실 때, 뭐뭐 따를 가져다 주세요라고 할 때, give도 좋지만 get 동사 써도 되거든요. get 사람 무엇 못 하면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주다라는 뉘앙스 전할 수 있어요. 앞 접시가 이제 plate죠. 그래서 추가 접시는 extra plate라고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get me an extra plate, please. Get me an extra plate, please. Get me an extra plate, please. 하면은 좀 추가 여분 접시 한 개만 좀더 갖다 주 있어. 이런 뉘앙스까지도 전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의 구문 선물 활용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달해 보았습니다. 자, 챙겨 가시고요. 오늘 대표 문장 뭐죠? Wrap this as a gift, please. 요거 좀 선물로 좀 포장해 주실래요? 포장해 주세요. 정도의 대표 문장도 꼭 챙겨 가셔서 나중에 친구한테 선물할 거 이쁘게 선물 포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내일도 즐거운 강의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